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사막용 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바토스 예전에 디오라마 할 때 그때 했던 방법대로 일단은 얘를 뜯어요. 요거는 50T짜리 발포지입니다. 뭐 인터넷에서 발포지 검색하면 나오고요. 아니면은 모형용품 파는 곳에 발포지라고 재단된 거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소 핑크나 아니면은 뭐 곧단 것들 스티로폴도 가능하고요. 대충 보면서 손으로 그냥 뜯으면 돼요. 이렇게 뜯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뜯으면 됩니다. 발포지도 보면은 이렇게 결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결이. 결대로 그냥 뜯으면 돼요. 이걸 어떻게 뜯느냐에 따라서 사막도 만들 수 있고 절벽도 만들 수 있고 뭐 조만한 SD 같은 거 DP용으로 뭐 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모래사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대신 도색은 제가 에어브러쉬로 할 겁니다. 뜯은 건 그냥 버려요. 그리고 뭐 이쯤에 언덕을 좀 세울게요. 고정하는 거는 쉬워요. 고정하는 방법도 뭐 이런 조각조각 난 거 그냥 이렇게 해서 클립으로 그냥 이렇게 꽂아서 고정하면 됩니다. 고정이 돼요. 황동봉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높이가 조금 높아졌죠, 이쪽에? 자, 그러면은 그냥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컨셉은 머릿속에 조금 그려두세요. 저는 지금 그냥 컨셉 없이 무작위로 그냥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길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길을 따라서 길만 파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위로 빼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석고를 이용을 할 건데요. 요거 하나에 800원이에요. 써 있죠? 동화문고 800원. 조심해서 뜯으셔야 돼요. 마치 그 치킨 사면은 딸려오는 무같이 무처럼 잘못 뜯으면은 국물 탁 튀듯이 가루가 확 튀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루 안 튀게.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희석을 할 건데, 물을 붓기 전에 제가 몇번 실패라기보다는 이게 석고이기 때문에 잘 깨져나가요. 다 마르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면서 깨달은 방법인데, 목공풀을 석고에다가 섞어줍니다. 섞는 거는 알아서 섞으세요, 적당히. 그리고 물을 부어요. 따뜻한 물을 부어주면 더잘 섞여요. 될수 있으면 장갑 끼고 하세요. 손에 묻으면은 떨어지긴 하는데, 찝찝하니까. 희적희적 저어줍니다. 이 방법은 제가, GBWC 디오라마로 디오라마 만들 때 그때 그 베이스 만들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몇 시간만, 한두 시간? 한 서너 시간만 투자하면은 금세 만들 수 있어요. 매우 똑같이 할 겁니다. 제로비는 뭐 에어브러쉬가 있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없으신 분들은 아마 라카 스프레이나 에나멜로 붓도색 하셔야 될 겁니다. 하고 나서 따끈따끈한데? 붓으로 그냥 펴줘요, 이렇게. 딱 요거 하나면은 다 합니다. 요거 하나면은 MG 정도, MG 사이즈 두개 올라갈 베이스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석고로 하게 되면 요거 하나로, 800원짜리 하나로. 굉장히 제가 물을 많이 부어서 물게 희석이 됐는데, 발라줍니다. 그냥 치덕치덕 바르면 돼요. 그럼 빼자. 이렇게 하고, 굳혀요.
굳힙니다. 석고가 굳을 때까지 그냥 놓으세요. 모바일 게임을 하시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서 놓으시든지 잠깐 놓으세요. 아니면은 이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컨셉을 구상을 하시든지. 생각보다 의외로 빨리 굳는데, 물을 많이 섞어서, 지금 저처럼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굳히게 되면은, 완전 건조가 되기 전에 이 위에 도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내부까지 굳지 않은 석고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색을 다 한 이후에 백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뭐 백화가 바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얗게 돼요.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굳힙니다. 바다 표현을 하려면은 석고를 붓고 밑에다가 그 녹색 그린을 쫙 뿌려주고요. 그 위에다가 그 소프트 타입 마르면 투명해지는 젤스톤이 있어요. 젤스톤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걸 미디움? 그거를 싹 발라놓고 기다리면은 투명한 젤처럼 돼요. 말리면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완전히 건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건조되기 전에 이제 이 작업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호일입니다. 호일. 호일이에요. 호일입니다. 커피님 요거 저기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호일로 호일을 구깁니다. 그냥 호일을 그냥 구겨요. 호일을 그냥 구겨서 찍어줘요. 붓자국이 나도 상관이 없는 게 호일로 다시 찍을 거기 때문에 바르면서 붓자국이 나는 거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는 킷을 DP를 해야 되니까 중간은 많이 찍으면 안 돼요. 중간은 조금 평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킷이 좀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황동봉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자, 이쯤 해놓고 이제 완전 건조를 합니다. 다 말랐다는 가정하에 서페이서를 뿌릴게요.
서페이스만 뿌려도 느낌이 살아나요. 이건 브러쉬가 아니고 캔으로 뿌려도 됩니다. 서페이서는 지금 제가 그레이 서페이서를 뿌리고 있는데요. 캔으로 서페이서 뿌려도 됩니다. 캔으로 그레이 서페이서 뿌려도 이런 느낌은 나요. 서페이서입니다. 서페이서. 서페이서를 서페이서만 뿌려도 이런 느낌이 나요. 서페이서만 뿌려도 이런 질감에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을 그냥 뿌려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뿌리시면 돼요. 뿌리시면서 아, 이 부분은 좀 어두웠으면 싶은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뿌려줍니다. 이 부분은 좀 어둡겠지? 라고 빛반사를 받았을 때 나머지 부분은 그냥 흩 뿌려줍니다. 다음은 RPP에서 나오는 요 사막색, 두 가지 사막색이 있어요. 자, 여기서 밝게 표현할 부분들을 이제 뿌려줍니다.
노란색을 그냥 다시 또 흩뿌려서 이 붉은색 이거를 살짝 죽여줘요. 너무 붉은기가 강하니까. 이렇게 흩뿌려서 붉은기를 죽여줍니다. 디오라마는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 겹을 올려서 구석구석까지 색상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정말 그럴싸해지거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미세한 부분까지 도료가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한겹 한겹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무광 클리어를 한번 올립니다. 무광 클리어를 한번 올려요. 이러고 말립니다. 아, 벌써 이렇게 그럴듯해지고 있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나만 그럴듯한가? 에나멜 블랙을 매우 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 블랙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터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키친타올이나 티슈에 에나멜 신너를 부어요. 그냥 적십니다. 촉촉하게 적십니다. 촉촉하게 적시고 방금 뿌린 에나멜 블랙을 지웁니다. 이제
너무 세게 문지르면은 석고가 떨어져 나가니 조심스럽게 표면만 찍어서 블랙을 닦아내줍니다. 에나멜 블랙을 작업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티슈나 저처럼 키친타올이나 아니면은 스폰지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대 힘을 주고 닦으면 안 돼요. 얹은 채로 표면에 있는 것만 살짝씩 닦아줍니다.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급하게 하시면은 석고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요런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굉장히 어두워졌죠? 굉장히 어두워졌죠? 이러면 보기가 싫어요. 또 너무 어두우면. 물론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상태면은 굉장히 어두워서 보기가 싫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초등학교 문구점 앞에 가면은 파는 파스텔이에요. 요거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파스텔입니다. 밝은 색으로 밝은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밝은 부분에 그냥 쓸어주면 됩니다.
너무 한 색깔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그림자나 그때그때 배경을 고려해서 색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깨져나갔네. 그러면은 이렇게 요 정도의 디오라마가 됩니다. 디오라마 베이스가 됩니다. 그럴싸한가요? 여기에 물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물 표현제로 사용하시면 돼요. 마르고 난 뒤에 투명해지는 물 표현제를 사용해서 뭐 시냇물이나 강이나 이런 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 위에 마감제 한번 뿌려주고요. 자, 영상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